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익 800점 대비반 다니고 있는 서민정입니다. 지금 4학년으로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달 동안에 제가 원하는 토익 점수를 맞기 위해선 스파르타 학원이 굉장히 필요했었기 때문에 쿠키 토익 어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금이입니다. 네, 저도 친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친구가 쿠키 어학원을 알아보게 된 후로 저도 같이 스파르타반을 다니면서 열심히 750점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타 캠프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이 힘들진 않으셨나요? 처음부터 스파르타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해서 방학 동안이 두 달 안에 제 목표를 따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어떤 커리큘럼으로 제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지 지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원 자체에 많은 커리큘럼이 있었고 저는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되게 많이 그런 불필요한 시간들을 많이 제거할 수 있었고 바로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지 않게 열심히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시간 정규 수업 후에 파워 스터디 분위기는 어땠나요? 처음에는 스터디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색했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친해질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의 공통점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방 바로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모의 테스트를 보는데 하루마다 그거를 보고 나서 그 후기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공유를 하고 어떻게 풀었는지 왜 틀렸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면서 많이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점심 때 즐겨 먹었던 메뉴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은 학원이 10시부터 늦으면 밤 10시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점심시간만을 많이 기다리는데요. 강남 근처는 솔직히 많이 비싸지만 저희가 자주 가는 곳이 바로 앞쪽에 있는 전선생이라든지 뭐 근처에 있는 뭐 분식집 혹은 뭐 저기 좀 더 가면 뭐 햄버거집 이런 데를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원의 모의토익이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일주일에 많게는 두 번을 모의토익을 볼 수 있었고 필수 선택이었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자신이 컨디션이 좋거나 자신이 한 번쯤 자신의 공부가 잘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모의토익을 보고 나면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과를 볼 수 있었고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피드백을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쿠키 어학원의 수강 전과 수강 후의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사진들이라든지 수강 후기라고 하죠. 그런 걸 전 잘 믿지를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제 친구가 한번 들어가 봐라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정말 너무 화목하게 사진들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설마 혹시 이 학원이 정말 이럴까 싶었는데 정말 역시나 오니까 막 다들 너무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에 오늘 많이 모의고사를 너무 많이 틀렸으면 제가 이렇게 많이 우울했으면 스터디 언니들이 나와서 같이 위로도 해주고 선생님들이 더 옆에 와서 으쌰으쌰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등록 전에 가장 고민하셨던 부분은 무엇이었으며 만족하시나요? 등록 전에 제일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다 똑같을 것 같은 게 스파르타 학원이라는 거는 두 달 만에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것인데 과연 두 달 안에 제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가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그런 불안함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게 해준 학원이 쿠키 어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한 달을 남겨두고 한 달을 공부를 했지만 중간에 이미 7월 모의고사를 봤었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채점을 통해서 제가 얼마큼 많이 성장했고 앞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간이 단축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한 이제 스터디가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스터디 언니, 오빠들하고 너무 친해져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